저는 이 과목 들었을 것 같네요. 영화와 미디어 아주 훌륭한 수업입니다. 이 음악도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전 이걸 듣고 싶네요. 오디오 테크놀로지? 이게 뭐죠? 이 컴퓨터랑 관련이 있었네요. 패스할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희입니다. 네, 오늘 제가 방구석에서 알아볼 학교는 바로 UC 버클리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이 UC 버클리 컴퓨터공학과에 다니는 친구들이 어떤 환경에서 수업을 듣고 졸업까지 어떤 수업을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천천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아무래도 바로 컴공 학생들이 뭘 배우는지 알아보는 것보다 학교와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야겠죠. 바로 구글로 갑니다. 일단 UC 버클리는 University of California, UC 버클리라고 하죠. 이 미국 정반대편에 있는 버클리 음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학교죠. 캘리포니아로 한번 가볼게요. 이 주가 이제 캘리포니아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LA가 여기에 있죠. 그래서 LA에서 차로 한 4시간 걸려서 샌프란시스코로 오십니다. 여기 아름다운 도시 샌프란시스코로 오셨으면은 이 다리가 그 유명한 골든게이트 금문교죠. 그리고 이 동쪽에 이 오클랜드로 가는 다리가 하나 있어요. 이 다리를 타신 다음에 쭉 가시면서 여기서 이제 좌회전을 하시면은 좀 줌을 당겨보면은 이 캘리포니아 대학교 버클리가 보이죠? 딱 지도를 처음 보고 느낀 거는 이렇게 네모나미로 학교가 딱 이렇게 잘 예쁘게 만들어진 것 같은데 일단 여기서 눈에 띄는 거는 이 네모나미 북쪽에 컴퓨터 사이언스 빌딩이 하나 보이죠? 여기서도 컴공 학생들은 격리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네모나미가 이제 버클리 대학교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 이렇게 넓은 평원이 있고 학교 건물들이 보이죠? 어우, 멋있어요. 날씨도 엄청 좋아 보이고요. 그죠? 학교의 도로가 굉장히 깔끔해요. 아, 학교 건물들이 멋있는 걸 볼 수 있네요. 와, 멋있죠? 어떤 건 되게 전통적이고 어떤 건 되게 현대적으로 생겼어요. 그죠? 저도 학교 돌아다니는 걸 좋아해서 버클리에 한번 가봤습니다. 이때도 역시 스탠포드와 마찬가지로 이 시골 촌놈이 도시에 왔다는 걸 티내지 않으려고 노란색 버클리 옷을 북스토어에서 사서 바로 입고 학교 투어를 했었습니다. 학교가 정말 예뻐요. 뭐 이런 식인데 제가 이 학교를 가서 한 가지 느낀 게 뭐냐면은 미국에 있는 학교들은 막 전통을 유지하면서 혹은 학교의 건물을 모두 하나의 테마로 통일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제가 저번에 살펴봤던 스탠포드도 그랬죠. 근데 버클리는 정말 현대적이다 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냥 이렇게 숲길을 산책하다 보면은 엄청 웅장한 현대식 건물이 하나 나오고 날씨도 물론 1년 내내 따뜻한 날씨입니다. 제가 이 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엄청 멋있는 건물이 있길래 이거는 꼭 찍어야 해 하고 제가 직접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리고 나서 친구한테 야, 이 건물 무슨 학과 건물이야? 하니까 여러분은 어떤 과 건물이었을 것 같나요? 바로 기숙사였습니다. 기숙사도 이렇게 멋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컴공 학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가보자면은 여기 컴공 관련된 건물이 두 개가 보이죠? 사실 컴공 건물이 하나 더 있는데 저는 이 건물밖에 못 들어가 봤어요. 그때 저랑 같이 이 학교 캠퍼스를 투어해준 친구가 버클리 컴공이었는데 제가 실제로 이 건물 지하에 있는 이 컴퓨터 랩에 들어가서 응? 이 자판기에서 몬스터도 뽑아먹고요. 이 컴퓨터를 쓰면서 컴파일도 해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버클리 컴공 학생들이 4년 동안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바로 구글로 가시죠. 바로 구글로 오셔서 버클리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칩니다. 들어갑니다. 여기서 아카데믹, 언더그레듀엣. 제가 한번 읽어보고 뭐 특별한 내용이 있으면 여러분들께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 디파트먼트, 투 프로그램? 에? 이게 뭐죠? 이 컴퓨터 공학과라는 과가 두 개로 나뉘어진 것 같아요. 하나는 이 공학적인 컴퓨터 공학이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BA네요. 아트인 컴퓨터 사이언스예요. 콜리지 오브 레터와 사이언스. 컴공이 두 개로 나눠졌어요. 하나는 공대 쪽에서 제공하는 컴공 커리큘럼이 있고요. 하나는 좀 문학 계열에서 제공하는 컴퓨터 공학 커리큘럼이 있는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다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들은 어떻게 다릅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쪽이 이제 공과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컴공 같고요. 이쪽이 이제 조금 문학 쪽 계열에서 제공하는 컴공 같아요. 한번 어떻게 다른지 살펴볼게요. 어드미션. 입학과 관련해서는 EECS, 전기공학 컴퓨터공학이죠. 바로 전공으로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이 문학 쪽에서 제공하는 사이언스는 언디클레어드, 아직 전공이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학을 하게 되는 거네요. 이 언디클레어 상태에서 컴공 과목을 듣고 그 과목들이 3.3 이상이어야만 어드미션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공을 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컴공 과목들을 들어서 A 이상을 맞아야 된다는 소리죠. 들어오기는 이게 훨씬 빡세겠는데요. 어떤 학위를 받냐? BS 학위를 받죠. Bachelor of Science. 얘는 BA 학위를 받아요. Bachelor of Arts 학위를 받아요. 너무 특이한데요? 전공에서 다른 점. Ethics라는 계열의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 같아요. 아마 공학의 윤리 과목 같죠? EECS로 들어온 학생들은 물리,
칼큘러스, 그리고 다른 과학 관련된 과목을 많이 들어야 되는 것 같고요. 이 BA는 윤리 과목이 필수가 아니고요. 좀 과목 선택에 있어서 자유로운 느낌이 있네요. 이 학과에서 요구하는 것도 많이 다르고요. 이쪽이 좀 더 뭐 아트, 뭐 문학, 생물학, 역사, 국제학, 철학 뭐 이런 거와 좀 더 관련된 컴퓨터 공학 같죠? 누가 BS로 가고 누가 BA로 가야 되는가? BS는 전형적인 스템 커리큘럼을 원하는 학생들, 이 전형적인 이 공학도를 꿈꾸는 학생들에게 추천하는 커리큘럼인 것 같고요. BA, 이 문학과 관련된 컴공은 엔지니어링과 관련되지 않은 이 공학과 관련되지 않은 다른 학과랑 더블 메이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더 유리하다고 하네요. 예를 들면은 수학이나 통계, 물리나 뭐 영문학 같은 거를 더블 메이저를 하고 싶으면은 여기로 오면 유리하다고 하네요. 좀 더 유동적이고 이 컴공은 좋아하고 컴공은 집중하고 싶으나 엄청 자세한 파트인 EE 파트, 뭐 시스템에 아주 깊은 레벨까지 들어가기는 싫다 하면은 이 여기로 오면 된대요. 정말 특이한 걸 발견했어요. 저는 아직까지 많은 학교의 커리큘럼을 둘러보지 않았지만은 배첼러 오브 사이언스 BS와 BA를 구분지는 학교는 버클리가 처음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요즘 컴퓨터가 다양한 분야로 발전이 되면서 이 컴공의 아주 깊은 부분인 전기공학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배제가 돼 있고 좀 더 컴공들이 사회로 나가서 좀 더 유동적인 컴공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으로 이런 학과가 개설이 된 것 같죠. 아무튼 너무 신기하네요. 버클리의 깊은 뜻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저희가 알아볼 커리큘럼은 EECS로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BSCS와 BACS는 크게 다른 점은 없대요. 하지만 너가 컴퓨터 말고 다른 걸 공부하고 싶은 게 있냐가 중요하게 여겨진다고 하네요. 뭐 음악이나 경영이나 통계나 경제나 뭐 그런 거를 더블 메이저 하고 싶으면은 BA가 좋다고 하죠. 하지만 너가 전기공학, 아마 컴퓨터의 깊은 부분도 의미를 하겠죠. 전기공학에 관심이 있고 또 다른 엔지니어링 메이저와 더블 메이저 하는데 관심이 있다면은 EECS로 오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EECS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할 때까지 어떤 과목을 들어야 하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할게요. 뒤로 와서 EECS 이 표지를 보면은 이 EECS는 약간 인도인 같은 분 한 분이 칠판을 대 설명을 하고 계시고 아트라고 써있고 어떤 여성분 한 분이 웃으면서 마리아 켄이라는 분이 웃으면서 학생들을 환영하시고 있죠. 이 분위기가 살짝 다르네요. 그래도 한번 여기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여기 디그리 리퀘어먼트가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이 디그리 리퀘어먼트 왔는데 로월 디비전이라고 나와있고요. 또 다른 컬리지 리퀘어먼트라고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졸업하기 위해서 이 학교의 요구사항, 캠퍼스의 요구사항, 공학과의 요구사항, 이렇게 세 개의 요구사항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대학교의 요구사항은 엔트리 레벨 라이팅, 야 기본적으로 쓸 줄은 좀 알아야지 라고 하는 것 같네요. 근데 여기서 엔트리 레벨이라고 함은 어떤 레벨이 엔트리 레벨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 학교 요구사항 중에 두 번째가 아메리칸 히스토리, 이 미국 역사에 대해서 뭐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버클리 캠퍼스의 요구사항을 한번 보죠. 아메리칸 컬처, 자세히 뭔진 모르겠는데 이 미국 문화에 대해서도 뭐 존중을 해라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점수 얘기가 있는 걸 보니까 아메리카 컬처에 대한 과목이 있나봐요. 이 미국 문화를 알려주는 과목을 이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여기까지 봤을 때 이 버클리라는 학교는 이 컴퓨터 공학이라는 학과, 그리고 이 교육 시스템 뭐 이런 게 컴공뿐만이 아닌 뭐 문화적으로 혹은 뭐 사회적으로 인종적으로 뭐 다양한 분야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 문화와 사회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코스로 들어가 보죠. 제가 버클리 웹사이트를 돌아다니다가 여기 플랜 오브 스터디, 뭐 졸업까지 추천하는 커리큘럼을 찾았죠. EECS, BSCS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잘 정리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대충 읽어보면은 이 로월 디비전과 어퍼 디비전의 구분을 확실히 해놓는 것 같아요. 이 로월 디비전이란 1, 2학년 때를 말하는 거고 어퍼 디비전이란 3, 4학년 때를 말하는 것 같은데, 그럼 일단 과목보다 로월 디비전과 어퍼 디비전에 좀 간단한 설명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여기 로월 디비전에 대한 설명이 있는 것 같아요. 이 로월 디비전 학생들, 1, 2학년 학생들은 2015년 이후에 들어왔으면은 이 세 개의 과목들에 대해서 3.3을 받아야 된대요. 이거 4.0이 만점인지 4.5가 만점인지 모르겠는데 3.3이면은 뭐 A나 A- 뭐 그 정도인 것 같죠. 이 학생들이 로월 디비전 1, 2학년 때 이 세 과목에서 A-나 A를 받아야 어퍼 디비전 3, 4학년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강력한 조항이 있네요. 이건 뭐라 하는 것 같고, 일단 로월 디비전 1, 2학년 때 들어야 하는 과목들부터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페이지를 기준으로 진행을 한번 해보죠. 일단 1, 2학년만 알아볼게요. 프레시맨 1학년 때는 수학 1A를 들어야 돼요. 당연히 칼큘러스겠죠. 한번 잠깐만 가볼게요. 칼큘러스죠. 미적분입니다.
뭐 자세히 들어가 보진 않을게요. 지금 저희가 알아본 모든 학교에서 1, 2학년한테 수학을 요구를 하죠. 아마 비슷한 칼큘러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3학년이 되기 위해서 3.3을 맞아야 됐던 컴사 61A 과목이 있습니다. 이게 프레시맨 때 듣는 첫 CS 과목인 것 같은데 A 이상을 맞아야 해요. 어떤 과목인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 웹사이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컴사이 61 2019년도 페이지가 있네요. 들어가 볼게요. 버클리에서 1학년 학생들이 처음 배우는 컴퓨터 수업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주는 함수를 배우고요. 컨트롤? 아이터레이션? 벌써 코딩이 들어간 건가요? 어? 여기 파이썬 파일이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첫 번째 수업에서 듣는 첫 번째 실험인 것 같은데 터미널에 대해서 배우는 것 같고요. 첫 시간에는 파이썬을 설치를 하네요. 첫 과목 첫 수업부터 파이썬을 설치를 합니다. 아, 버클리는 파이썬으로 시작을 하네요. 변수나 함수들, 아마 파이썬의 변수나 함수들인 것 같죠? 아, 코드네요. 여기 파이썬의 변수, 파이썬의 반복문, 하이 오더 펑션, 뭐 플러스가 먼저냐, 뭐 괄호가 먼저냐, 뭐 그런 거겠죠? 리컬션? 리스트요? 트리요? 링크리스트요? 이게 중간고사인데, 이 중간고사 전까지 엄청나게 많은 걸 배워요. 한번 이거 들어가 볼게요. 와, 벌써 리스트를 배운다고요? 엄청 빠르네요. 아무튼 1학년 학생들이 배우는 첫 수업에서 파이썬 언어를 배우고요. 꽤 많은 부분을 커버를 하고 있어요. 뭐 트리 같은 경우는 뭐 자료구조에서 나올 수 있는 주제인데 벌써부터 나와버리죠. 아무튼 그 다음에 이 과목을 듣고 내추럴 사이언스 일렉티브 중에 한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이 내추럴 사이언스 일렉티브는 어떤 과목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이것도 이제 ECS 학생들이 뭐 들어야 하는 과목 같은데 여기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여기로 왔습니다. 이거 보면 내추럴 사이언스를 하나 들어야 되는데 이거죠. 내추럴 사이언스 한번 뭐가 있는지 볼게요. 와, 뭐가 이렇게 복잡해요? 이걸로 시험 봐도 되겠네. 이 내추럴 사이언스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에스트로노미, 우주과학이죠. 바이올로지, 생물학, 캠,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몰레큘러 셀 바이올로지면은 셀 레벨의 아주 작은 단위의 생물학인 것 같고요. 이 과목들 중에 하나를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딩 앤 컴포지션이 있죠. 읽기, 쓰기 과목입니다. 예전에 저희가 알아본 학교들에서도 이 컴공 학생들한테 아마 연구만 하지 말고 네가 연구한 거를 잘 전파를 해라 하는 취지에서 읽기와 쓰기 교육을 제공한다고 했죠. 그런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1학년 1학기가 끝났으니까 1학년 2학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근데 제가 이 영상 찍는데 지금 어떻게 찍히고 있나 확인을 안 했더니 제가 중앙에 있네요. 죄송합니다. 원래 위치로 돌아가도록 할게요.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야, 이거 다시 찍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냥 살짝 옆으로 옮깁니다. 양해를 좀 구해요. 그럼 바로 1학년 2학기로 넘어가 볼게요. 매스 1B가 있어요. 1A가 있고 1B가 있는데 아마 연관된 과목이겠죠. 칼큘러스 같아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칼큘러스죠. 인테그레이션, 시퀀스, 시리즈. 그냥 뭐 첫 번째 미적분에 두 번째 미적분 같아요. 그리고 컴사에 61B가 있어요. 61A를 들었고요. 이제 61B가 있는데 연관된 과목인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역시 친절하게 나와있지 않네요. 코스 웹사이트로 가볼게요. 코사이 61B 들어갑니다. 아, 자료구조네요. 연관된 수업은 아니었어요. 저는 61A고 61B라 그래서 뭐 프로그래밍을 했길래 뭐 발전된 프로그래밍을 하는 줄 알았는데 자료구조라는 독립적인 과목으로 보이죠. 뭘 배우는지 보면은 네? 여기선 또 자바를 알려주네요. 비디오. 버클리 자료구조 과목이 동영상으로 업로드가 돼 있어요. 여기선 파이썬으로 배우더니 여기선 또 자바를 배우네요. 인트로 투 자바가 나와요. 이 컴파일러 셋업 하고요. 슬라이드를 한번 볼게요. 와, 무슨 첫 슬라이드부터 무슨 숙제를 회원님 많이 검사를 하고 있네요. 컴공답게 숙제 빵입니다. 자바를 어떻게 컴파일하는지 알려주고요. 클래스 어떻게 선언하는지, 뭐 좋은 방법과 안 좋은 방법, 스태틱과 넌스태틱 베리어블. 여기는 완전 자바를 알려주는데요. 이 과목 이름은 데이터 스트럭처인데 자바를 컴파일하는 걸 알려주네요. 와, 셋째 주부터 바로 리스트 나와버리죠. 여기서 리스트 해봤으니까 자바 리스트는 껌 아니냐 하는 거예요. 어레이, 리스트, 리사이징, 테스팅, 비트리, 레드블랙트리, 해싱. 이제 좀 자료구조 다운 게 좀 나오네요. 트리, 뭐 그래프, 쇼리스패스, MST, 꿀, 공강이고요. 소트 나오고요. 퀵소트 나오고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MP 컴플릿? 물음표는 뭐죠? 아마 마지막 주에 좀 겁을 주는 것 같아요. 야 임마, 굿바이 펀 하면서 니들이 이제 앞으로 MP 컴플릿 배울 거야 임마 하는 것 같죠? 자료구조 과목인데 이 첫째 주, 둘째 주, 뭐 셋째 주까지 뭐 자바로 배우고요. 모든 자료구조를 자바로 구현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잉글 ENG16A라는 과목을 들어야 돼요. 이거 무슨 과목인지 모르겠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얘를 구글에 한번 쳐볼게요. 디자이닝 인포메이션 디바이스 E라고 하는 거 보니까 전기공학과 관련된 과목인 듯 보여요. 이 과목은 이 매스 1과 컴사이 61A를 들어야 들을 수 있는 과목이죠. 여기 뭐 배운지 나오네요. 가우시안 엘리미네이션? 매트릭스? 서킷 아날리시스? 서킷 모델링?
터치스크린? 이게 무슨 과목이죠? 이 리니어 알지브라, 선형 대수학과도 좀 관련이 있는 듯 보이고요. 밑에서는 서킷 나오는 거 보니까 뭐 전기공학 회로 쪽이랑도 관련이 있는 듯 보입니다. 뭐 제가 들어봤던 과목은 아닌 듯 보이는데 숙제를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뭐죠? 완전 EECS답게 완전 전기공학 쪽 같아요. 여기 무슨 문어같이 생긴 것도 보이고요. 야 이거 그림만 봐도 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데요?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 과목이 끝나면은 또한 Within Composition Course B가 있고요. 이렇게 들으면은 1학년이 끝난 겁니다. 이제 2학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학년에 들어오면은 일단 매스 53 과목이 있네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마 칼3인 것 같기도 하고요. 매스 53이죠. Coordination, Euclidean, Vector, 그린. 그냥 칼3와 리니어 알지브라 사이인 것 같죠? 넘어갈게요. 그리고 피직스, 물리 과목을 들어야 돼요. 7A나 5A를 들어야 되는데 이 과목 이름만 살펴볼게요. 메케닉스네요. 넘어갑니다. 그리고 EL, ENG, 16B라는 과목이 있어요. 이것도 EECS 과목인 것 같죠? 한번 살펴볼게요. 구글에다가 쳐봅니다. 디자이닝 인포메... 이 과목이랑 연결이 돼 있는데요? 이 과목이 디자이닝 인포메이션 디바이스 1이었는데 이 과목이 2예요. 이 과목이랑 A랑 B랑 연결이 되어 있는 과목입니다. 또 왠지 뭐 전기 오를 것 같긴 한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또 서킷이 나오고요. 프레퀀시가 나오고요. 로우, 하이, 밴드패스, RC, 컨트롤러빌리티? 이 완전히 전기공학에 가까운 과목인 듯 보입니다. 이제부터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외계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 살벌하네. 야, 넘어갈게요. 그리고 2학년 때 휴메니티와 소셜사이언스와 관련된 과목을 들어야 합니다. 2학년 때 두 과목, 3학년 때 두 과목, 총 4번 들어야 돼요. 이 과목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휴메니티와 소셜사이언스 코스들이 있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와, 또 복잡하네. 소셜사이언스 HSS 항목에서 총 6개를 들어야 되는데 1학년 때 2개를 들었죠. 나머지 4개는 이게 2, 3학년 때 하나씩 듣는 것 같아요. 그죠? 6개를 들으라고 하죠. 얘네 둘은 2학년 때까지 끝내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는 뭐 졸업할 때까지 아무 때나 들으면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복잡하네요. 이것들인가요? 확실히 모르겠네요. 이것들인지 확실히 모르겠는데 여기 휴메니티와 소셜사이언스 관련된 과목이 있는 것 같죠? 아주 다양한 과목들이 있어요. 뭐 스와힐리어, 엘리멘터리 스와힐리어도 있고요. 뭐 인종과 클래스, 성별, 엄청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아라빅도 있고요. 뭐 현대 아키텍처에 대한 역사도 있고요. 이 확률과 통계 과목도 있고요. 엄청나게 다양한 과목들을 제공하는 것 같아요. 확실하진 않지만 이거 중에 한 과목을 들어야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2학년 2학기로 넘어가 볼게요. 로월 클래스의 마지막 학기죠. 물리 하나 들어야 되고요. 컴사이 61-C와 컴사이 70을 들어야 합니다. 컴공 과목 두 개를 날려버리네요. 한번 살펴볼게요. 컴사이 61C, 컴사이 61A, 61B, 61C 뭔가 시리즈로 연결된 코스인 것 같은데 막상 들어가보면 전혀 다른 과목이죠. 들어볼게요. 머신 스트럭처, 컴퓨터 구조 과목인 듯도 보이고요. 메모리 하이라키, 캐시, 제가 설명드렸던 거죠. 멀티코어, 파이프라이닝, 무어의 법칙. 아, 이게 컴퓨터 구조 과목이네요. 뭐 플립플랍, 엔드게이트, 컴파일러. 얼마나 깊게 들어가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코스 웹사이트 들어갑니다. 여기선 C를 배우는데요? 61A에서 파이썬을 배우고요. 이 컴퓨터의 전반적인 걸 알려주지만 파이썬을 알려주고 시작하죠. 61B에서는 데이터 스트럭처, 자료구조를 알려주는데 자바란 언어를 알려주고 자료구조를 알려줘요. 그리고 61C는 컴퓨터 아키텍처, 컴퓨터 구조 과목인데 C를 알려주고 컴퓨터 구조를 알려줍니다. 무슨 과목 하나마다 언어가 보너스로 배우네요? 사실상 한 과목이 1.5에서 2 과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왜냐면 보통 학교에서는 이 파이썬이라는 과목이 있고 자바란 과목이 있고 C라는 과목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여기서는 1+1의 개념으로 컴구를 알려주는 김에 C 언어도 알려준다 뭐 이런 것 같은데, 야, 이 봐요. 이 컴퓨터 구조 과목인데 이 첫 번째, 두 번째 렉처가 C 언어의 포인터고요. C 언어의 메모리 매니지먼트예요. 와, 살벌하네요 정말로. 한번 슬라이드를 들어가 볼게요. 와, 이거 살벌한데요? .s요? 잠시만요, 이거 어셈블리 아닌가요? 어셈블리네요. C의 어셈블리까지 보너스도 알려주네요. 역시 캐시는 어셈블리어로 배워야죠. Right back, right through, wide around 정책이고요. 쓰기 정책, 리플레이스먼트 정책. 엄청 깊은데요? 시나리오, 캐시 테이블을 만들고 있어요. DMA, 디스크 네트워크까지 배우고요. 일반적인 컴구보다 꽤 많은 내용이 합쳐져 있어요. 와, 그럼 얘는 과연 뭘까요? 알고리즘일까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알고리즘 냄새가 풀풀 풍기긴 하는데 썩 기분 좋은 냄새는 아니에요. 한번 들어가 볼게요. 들어갑니다. 아, 디스크린 매트맨 이산수학 같은데요? 한번 살펴볼게요. 인덕션, 로직 프룹스, 유도법, 강한 유도법, 그래프 디오리, 바이젝션, 폴리노미얼, 에러 코렉션,
한번 숙제를 살펴볼게요. 와, 그래프. 조금 컴퓨터 과목 중에서도 좀 수학적인, 뭐 증명에 관련된 그런 과목 같죠? 이산수학보다 한 단계 발전된 과목으로 보여요.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휴메니티 과목을 하나 들으시면은 2학년이 끝난 겁니다. 이제 어퍼 디비전으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어퍼 디비전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어퍼 디비전 리콰이어먼트들인데 뭐 이런 것들을 들어야 된다고 하네요. 워크로드, 디지털 시스템, 컴퓨터 아키텍처, OS, 컴퓨터 구조 과목이 또 있네요. 아무튼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컴파일러, 띠오리, 머신러닝 이런 과목들은 헤비 워크로드가 예상되니 주의를 한다고 합니다. 같이 듣지 말라네요. 힘들답니다. 그래도 여기서는 1, 2학년 때와는 다르게 좀 인생을 즐기라고 오버롤 GPA가 2.0 이상이면은 가능하다고 해요. 1, 2학년 때보다는 확실히 루즈해진 기준이죠. 3, 4학년 때는 뭐 배우나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뭐야? 아주 자유도가 높은데요? 일단 3학년 1학기에는 EECS 어퍼 디비전 일렉티브 중에 두 개를 들어야 되고요. 테크니컬 일렉티브 중에 하나를 들어야 되고요. 아까 저희가 봤던 휴메니티 소셜에서 하나를 들어야 돼요. 여기에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얘네 중에 하나는 무조건 들으래요.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하나를 이 중에 하나로 들으면 되겠죠. 이 과목은 이 과목들은 전기전자와 관련된 과목들로 보이고요. EECS는 컴공과 관련된 과목들로 보이죠. 한번 한 과목씩만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한번 얘를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얘도 전기전자랑 관련된 과목 같죠. 뭐? 이 분명히 컴공 과목을 보고 있는데 이 전기전자에 아주 깊숙한 과목들이 자꾸 튀어나오고 있어요. 얘를 한번 살펴볼게요. 182입니다. 뉴럴 네트워크? 이거 딥러닝 과목 아닙니까? 딥네트워크 맞네요. 딥네트워크라고 하는 거 보니까. 오 뭐야. 아무튼 이 중에 하나를 들으시면 되고요. 얘들이 하는 말이 EECS 어퍼 디비전 일렉티브 중에 20학점을 채워야 되는데 그 20학점 중에 한 과목은 이 중에 하나로 채우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 중에 제일 원하시는 과목을 하나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나머지 EECS 어퍼 디비전 일렉티브 중에 하나는 아주 자유도가 많아요. 이게 모든 CS 과목들인데 어퍼 디비전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뭐 100 이상 정도면 어퍼 디비전으로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이쯤부터 아무 과목이나 하나 들어도 될 것 같아요. 어떤 과목이 있냐면 데이터 사이언스 과목이 있고요.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그런 과목이겠죠. 디지털 시스템, 컴퓨터 아키텍처와 컴퓨터 아키텍처, 여기서 뭐 멀티스레드, 멀티프로세서를 배우고요. 파이프라이닝, 이게 아까 컴퓨터 구조와 관련된 과목이 있었는데 그 과목이 업그레이드 된 버전 같아요. 여전히 파이프라이닝과 ISA나 뭐 메모리 계층 구조 뭐 이런 걸 배우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과목 같이 보입니다. 유저 인터페이스 디자인 과목도 있고요. 이 컴퓨터 보안 과목도 있고요. OS, 아까 얘네가 말한 어려운 과목 중에 하나라는 거죠. 여기서 뭐 배우는지 한번 궁금하면 한번 들어가 볼게요. CS162죠. CS162 버클리 찾아볼게요. IO, 파일, 소켓, 아 OS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콘커런시 나와야 되고요. 뮤추얼 익스클루션 락 잡아야 되고요. 싱크로나이즈 해야 되고요. IoT도 배우네요. 그리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어떻게 팀원들과 한 팀을 만들어서 잘 개발을 할 거냐를 알려주는 과목이죠. 알고리즘 과목 있고요. 알고리즘 또 나오고요. 엄청 많아요. 이 과목들을 다 한 학기에 지원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iOS 개발하는 게임스 크래프터스라는 과목도 있는데 이거 게임 만드는 과목인가 봐요. How to build future, 미래를 설계하는 과목도 있고요. 머신러닝도 있고요. 이 데칼은 뭔지 잘 모르겠네요. 다 데칼이라고 써져 있는데 데이터 사이언스와 관련된 과목이 있고요. 대학원 과목에 컴퓨터 구조 과목도 있고요. 3학년 때는 EECS 어퍼 디비전 여기서 두 과목을 들으면 되고요. 테크니컬 일렉티브 여긴 뭐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3학년 2학기 때 여기서 또 두 과목 들으면 되고요. 4학년 1학기 때 여기서 또 한 과목 들으면 되고요. 아주 자유도가 높죠. 아무거나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휴메니티 소셜 사이언스 코스에서 아까 저희가 봤던 것 중에 하나 들으면 되고요. 그리고 이거에 좀 주목을 하고 싶은데 에틱스라는 과목입니다. 이 공학도로서 어떻게 윤리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목인 듯 보여요. 몇몇 학교에서 특히 강조하는 과목인데 이 공학도들이 이제 뉴스에 이제 윤리적이지 않은 모습들이 많이 비추어지니까 이 공학도의 윤리를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됐고 이런 과목들이 이제 넣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테크놀로지가 사회에 어떻게 기여를 하는지 뭐 그런 것도 알려주는 과목인 듯 보입니다. 이 과목을 하나 들어야 되고요. 뭐 똑같아요. 뭐 들어야 되는 게 뭐 특별한 게 없어요. 그리고 4학년 1학기 때는 이 중에 하나만 들으면은 이 프리 일렉티브라는 게 아무 과목이에요. 진짜 학교에서 지원하는 어떠한 과목이라도 들으면 되는 건데 4학년 1학기 2학기 때는 진짜 볼링 치면서 꽃꽂이 하면서 학교를 다닐 수 있는 거예요. 왜 학교가 1, 2학년 때 이렇게 빡세게 가르쳐 주면서 이 4학년 때는 풀어줄까요? 아마도 너네 쉬운 과목들 들으면서
취업을 준비해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아마 이들 중에는 분명히 온라인 클래스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취직을 해서 취직을 한 상태에서 온라인 클래스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죠. 이 테크니컬 일렉티브라는 것을 3학년 1학기 때 한번 들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는지 볼게요. 이 컴공들이 들어야 하는 테크니컬 일렉티브들인데 아키텍처? 뭐 건축 수업인가요? 어떤 수업인지 모르겠네요. 아트 수업도 있고요. 뭐 바이올로지, 이코노믹, 경제 수업도 있고요. 저는 이 과목 들었을 것 같네요. 영화와 미디어, 아주 훌륭한 수업입니다. 테크니컬 일렉티브로서 손색이 없는 그런 수업이죠. 어? 중지됐다는데요? 저 같은 학생이 많았나 봅니다. 무조건 이거 듣죠? 그죠? 공학도로서 이 문학과 이 영화와 그런 것도 중요한 영화가 다쳤으면은 뮤직으로 들으면 됩니다. 이 음악도 아주 이 창의성과 관련된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전 이걸 듣고 싶네요. 무슨 과목인지 살펴볼게요. 뮤직 158, 사운드와 제스처, 그리고 컴퓨팅, 오디오 테크놀로지? 이게 뭐죠? 이 컴퓨터랑 관련이 있었네요. 패스할게요. 그리고 3, 4학년은 아주 방임을 해놓는 것 같아요. 아주 자유롭게 너가 원하는 것을 들어라 하는 것 같네요. 따로 이렇게 트랙을 만들어 놓진 않은 것 같아요. 그냥 1, 2학년만 잘 듣고 3, 4학년은 너네 원하는 거 들어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버클리 컴퓨터 공학도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졸업까지 들어야 하는 과목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특이했던 점은 여러분도 느끼셨겠지만 다른 학교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BS컴공이 있었고요, BA컴공이 있었어요. 컴퓨터와 전기, 깊숙이 있는 컴공과 문학 쪽, 그나마 좀 사회와 가까운 컴공이 있죠. 두 개의 코스는 들어야 하는 전공 과목은 똑같다고 나와요. 근데 이제 3, 4학년 때 어퍼 디비전에 올라갔을 때 이제 다른 과목을 듣기 시작할 텐데 이 컴공을 음지에 두는 게 아닌 이 양지로 끌어올리려는 버클리만의 철학이 눈에 띕니다. 그리고 다른 컴공 학부와 다르게 트랙을 나눠 놓지 않았다는 점이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또 1, 2학년 때는 학생들을 거의 뭐 빈사 상태로 만들고 3, 4학년 때는 많이 풀어주는 버클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알려드린 것들이 제가 버클리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되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은 버클리 컴공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이었습니다.